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배우 김승환 편. 대장암 극복 후 17살 연하와 결혼. 그녀는 내 삶의 활력.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불꽃 가득한 연기 인생을 가진 배우 김승환을 만났다. 3일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내가 사는 이유 배우 김승환 편이 방송됐다. 1990년대 청춘 스타로 남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렸던 김승환은 2000년대 초반 슬럼프를 겪고 이후 대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과 항암 치료로 극복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7살 연하 여성과의 결혼하면서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결혼 전 김승환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배우 공백기에 있었고 주식 투자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는데 아내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한다. 그야말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인 것이다.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네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다. 김승환은 그녀가 다가와주면서 내 삶의 활력이 됐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때 그 암세포가 다 죽지 않았을까 고 말했다. MBC 교양 프로그램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는 매주 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